늦겨울의 저녁이 어스름을 드러내는 시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해성교회에서는 이야기학교의 10번째 졸업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이야기학교만의 또 다른 진풍경이 있으니 그건 바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B 학생은 이야기학교 중고등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다음 순서로 졸업생의 인생 설계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결혼 후에는 예수님 닮기라는 가운으로 삼고 그리고 자녀들 중 한 명 정도는 이야기학교에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졸업생뿐만 아니라 입학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사와 부모까지 모두 주인공이 되어 눈물과 감동,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학교의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도 펼쳐집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한 그런 이야기학교, 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저를 이야기학교에 보내주신 부모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약간 앞에도 계속 울컥울컥 할 정도로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되게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옆에서 계속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앞으로 삶을 응원해주시는 거라니까 되게 좀 뿌듯했었던 자리. 대학 입시와 경쟁체제의 교육 속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의 주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 학교와 함께 교육을 해왔기에 부모들의 학교를 향한 애정도 아이들 못지않습니다. 학교 운영 방안,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모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학교에 아이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 고민들을 나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 공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행복한 북유럽식 삶의 교육을 목표로 기독교 본래적 교육 회복과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이야기학교는 가정과 학교, 교회의 교육이 온전한 유기체를 이루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다 맡기면 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하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일반 공교육에서는 형성되지 않으니 이야기학교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기독교적 가치로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생기도록 부모 연수, 또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의 참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졸업식과 함께 시작된 방학. 이야기 학교 아이들의 방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이야기 학교에 재학 중인 이현진 학생을 만났습니다. 뭔가에 열중하는 모습이 여느 고등학생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교과 공부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1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유럽여행 가는데 그 중에서 저는 책자 담당이어가지고 책자 만들고 있었어요. 4월에 있을 유럽여행 수업을 위해 가이드 책을 만들고 있는 이현진 학생. 어른도 힘든 이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프로젝트를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유럽여행도 큰 프로젝트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기본적인 날짜만 정해주고 그 안에서 예산이나 막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는 저희가 다 짜는 거예요. 중등 과정 올라오면 한 학기에 한 개씩 만드는데 근데 자기가 뭘 했고 그 무슨 캠프에서 뭘 느꼈는지 같은 거 적고 20페이지 정도 만들어요. 이야기 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온 다양한 프로젝트와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삶의 지경을 넓히고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이현진 학생을 찾아왔는데요. 투어를 먼저 가고 도시 가는 게 왜냐면 그 가이드 이야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중인 친언니 이진영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 말 들으면 더 새롭게 와닿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저는 우선 다양한 경험을 직접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자전거 여행이나 그런 여행 다른 부수적인 여행을 많이 다닐 때 자기가 적성에 맞는 것도 잘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학교를 진학하거나 아니면 일을 이제 현장으로 바로 나가거나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 우리 딸. 안녕. 뭐해? 안녕. 차 마시자. 언니한테 조언 받았어? 빨리 해야 돼. 야, 얼마 시간이 안 남았잖아. 금방이야 시간이. 맞아. 다 예약해놔야 예약을 해야 되니까. 걱정 안 돼? 두 자녀를 이야기 학교에 보낸 이 가정은 학교 교육을 통해 가정의 변화까지 경험했습니다. 앉아서 그냥 문제 풀고 암기하고 그런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진짜 중요한 공부를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야기학교가 기독대안학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신앙 안에서 들어서서 신앙의 가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가족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주 큰 믿음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 가정.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이 이야기 학교를 통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이야기 학교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로 북적였는데요. 학기를 시작하기 전 성경을 오디오로 들으며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새 학기 학사 일정을 함께 고민하며 세워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한 걸로. 전을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준비했을 때는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학교 수업 시간 내에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 콘텐츠가 아니고 개인 공부를 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을 활용한다고 그럴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초등아이들은 이야기학교의 교육활동이 굉장히 많고 배우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걸 학기 말에 물어보면 놀아서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교육활동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중고등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이 안에서 다양한 걸 경험해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그저 공부하는 곳, 가기 싫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 학교 아이들은 어떤 수업에서든지 재미를 찾아냅니다.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이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 학교는 말씀 안에서 다음 세대를 교회의 희망으로 키워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야기학교에서 아이를 기르는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가 자기의 은사, 재능, 역량을 확실하게 알고 키울 수 있는 사람, 세 번째가 기독교적 가치로 이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을 보여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자기의 잘하는 것과 역량들을 길러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속해서 그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 아이들이 주체가 된 행복한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하고 있는 이야기 학교.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곳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